포항시 의회를 끝으로 경북동해안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의장을 정해두고 선거를 치르면서 야당의 비판도 나왔는데 갈등 봉합과 함께 의회 쇄신도 숙제가 됐습니다. 보도에 류희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일만 의원이 9대 포항시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만 의원께서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만 신임 의장은 재적 의원 33명 중 24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부의장은 앞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이재진 의원이 이변 없이 선출됐습니다. 김일만 신임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제대로 반영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직장 내 갑질 논란 등 최근 잇따른 기초의원들의 구설수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후반기에는 우리 자체의 교육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과의 소통도 강화해서 좀더 수준 높은 의회 그리고 좀더 도덕적인 그런 의회를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내 경선을 통해 이미 정해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면서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영덕군 의회에서는 사선 김성호 의원이 신임 의장에 선출돼 영덕군 의정을 이끌게 됐고, 울진군 의회는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김정희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고, 울릉군 의회는 이상식 의원이 의장석에 앉게 되면서 경북 동해안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